원하는 만큼 사슬코를 뜨고 처음코와 연결해서 통으로 뜨겠습니다. 빼뜨기 하고 기둥 사슬코 2코 뜨고 빼뜨기 자리에 핀으로 표시하겠습니다. 긴 뜨기로 한 줄 떠줍니다. 긴 뜨기로 한 줄 떠줍니다. 핀으로 표시된 자리에 빼뜨기 하고 기둥 사슬코 2코 뜨고 빼뜨기 자리에 핀으로 표시하겠습니다. 여기에서는 한 코 건너 짧은뜨기 하듯이 코에 실을 걸어 빼주고 이 아래쪽 공간에 바늘을 넣고 떠줍니다. 한 코 건너 짧은뜨기 하듯이 코에 실을 걸어 빼주고 다시 앞코에 와서 아래쪽 단에서 실을 걸어 빼주고 세 코 한꺼번에 뜹니다.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뜨면 해오리 기둥 무늬가 됩니다. 코 건너 짧은뜨기 하듯이 코에 실을 걸어 빼주고 다시 앞코에 와서 아래쪽 단에서 실을 코에 걸어 빼주면 세 코가 됩니다. 세 코 한꺼번에 뜹니다.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뜨면 됩니다. 핀으로 표시된 자리에 빼뜨기 하고 기둥 사슬코 2코 뜨고 빼뜨기 자리에 핀으로 표시하겠습니다. 여기에서는 한 코 건너 짧은뜨기 하듯이 코에 실을 걸어 빼주고 다시 앞코에 와서 여기서 보면 아래쪽 단에 이렇게 세 줄이 있는데 두 줄 밑에 바늘을 넣고 실을 빼서 뜨면 됩니다. 코 건너 짧은뜨기 하듯이 코에 실을 걸어 빼주고 다시 앞코에 와서 아래쪽 단에 이렇게 세 줄이 있는데 두 줄 밑에 바늘을 넣고 실을 빼서 뜨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뜨면 됩니다.
건너 짧은뜨기 하듯이 코에 실을 걸어 빼주고 다시 앞코에 와서 아래쪽 단에서 실을 코에 걸어 빼주면 세 코가 됩니다. 세 코 한꺼번에 뜹니다. 핀으로 표시된 자리에 빼뜨기 하고 기둥 사슬코 두 코 뜨고 빼뜨기 자리에 핀으로 표시하겠습니다. 아랫단에서 뜬 방식대로 계속 반복해서 뜨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떠주면 해오리 무늬가 연결되듯이 떠집니다. 겉과 속 무늬가 별 차이 없이 나옵니다. 가방이나 모자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